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할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오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이제 선한목자교회에 제가 부임하면서 하루를 마치고 동행일기를 적는 일이 저에게는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동행일기를 적을 때 주님께서 참 잘했다 라는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루를 살아가면서 쌓였던 피로가 다 풀릴 것 같습니다. 참 잘했다. 이 음성은 매일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이 참 잘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반드시 들어야 될 날이 있는데 그날이 주님 오시는 날이죠. 주님 오신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하루의 일상을 보내고 하루를 마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을 맞이하는 날을 연습하는 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나를 돌아보며 예수 동행일기를 적는 시간이 주님의 나를 맞이하는 그 날이라 라는 생각이 들고 그날을 연습하는 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매일 밤 주님께 아, 참 잘했다 라는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음성은 참 잘했다 이 음성은 저도 듣고 싶어 하지만 제가 듣고 싶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있습니까? 칭찬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니까 스스로 자기를 칭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받으면, 옳다 인정함을 받으면 행복하죠. 인정받을 때 주어지는 상급이 칭찬입니다. 칭찬받으면 힘이 납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바로 칭찬받는 것에서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
바로 그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찾아온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가 바로 거짓 교사입니다. 어떻게 스스로 자기를 칭찬합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삶이 바로 교만한 삶입니다. 가장 악한 삶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길은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내 능력으로 살지 않으면 됩니다. 4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 길은요, 너무나 분명한데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엄청난 능력을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그리스도인은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우리이죠. 여러분은 어제 하나님께 어떤 칭찬을 받으셨습니까? 겸손해서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칭찬은요, 겸손할 이유가 없습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하나님께 받은 칭찬은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이 말씀은요, 바울이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전한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요, 내 삶에 나타난 지혜, 용맹, 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7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 외모가 바로 우리 삶에 나타난 열매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요, 내 삶의 열매가 아니라 내 삶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그 분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에게 용맹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에게 부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열매가 아닌 열매를 주신 분을 자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이에요.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야기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자가 바로 너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 안에 거한 자가 바로 너희다라는 것을 계속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신의 모든 생각을 왕에게 복종시키는 자입니다.
그 복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죠.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자는 무엇을,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할지 압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가지고 싸워야 할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닙니다. 복음이에요. 이 우리가 싸워서 가진 무기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받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요. 모든 인원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이에요. 그 교만을 다 무너뜨립니다. 내 안에 복음이 믿어지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1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거짓 교사들에게 이러한 오해를 받았어요. 만나서는 말도 잘 못하더니 떠나 있으니까 편지로 그렇게 강력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너는 참 비겁한 사람이다. 앞에서는 말 못하고 뒤에서는 그렇게 말을 잘하냐 라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겁쟁이라고 비난을 받았어요. 그 말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동조했죠. 근데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비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떤 비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가고 있죠. 복음이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요, 그 복음의 능력은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 살리는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오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는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못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끄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요, 복음,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날마다 이 놀라운 능력인 복음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옳다, 인정함을 받습니다.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제가 어제 하루를 마치고 동행일기를 쓰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무엇을 참 잘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너가 나를 바라본 것? 그것이 가장 잘한 일이다 라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늘 나와 동행하기 위해 나를 바라보고 하루를 마치며 내 앞에 선 것, 그것이 가장 잘한 일이다 라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날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 그래서 모든 나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복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4절과 5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 정말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어떠한 견고한 진, 내 안에 있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임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생각이 복음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진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상을 살아나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복음 안에 있을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나타남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라는 현실 앞에 나아가며 녹록지 않은 많은 산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견고한 진들이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복음임을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내 생각, 하나님 모든 나의 생각들이 하나님 복음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들이 완전히 다 복음 앞에 무너지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무릎 꿇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 보여주시길 소망합니다. 이루어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능력 안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용기가 하나님, 그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워지지 않게 하여 주소서. 내 안에 있는 그 복음, 그 복음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1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상 참 견고한 진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비난이 옵니다. 어렵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여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길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난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아갈 때 우리를 비난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이들 다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유로 관용으로 품으시고 끝까지 품으시고
받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관용함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난하고 어렵게 하는 이들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같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매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날마다 복음에 순종하며 주님께 참 잘했다 칭찬받는 자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날마다 복음에 순종하며 주님께 참 잘했다 칭찬받는 자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루를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임을 저희가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복음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 참 잘했다 칭찬받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복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날마다 그 복음 앞에 복음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신 그날 하나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참 잘했다 칭찬받는 그 하나님의 칭찬이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자랑이 그 하나님을 위한 자랑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